안녕하세요. 농부의 농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제라늄 자라기 가장 좋은 온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제라늄들이 이제 최적 온도라고 하죠. 최적 인큐베이터 어느 온도에서 잘 자라냐 하면은 낮에는 20도 정도에서 25도, 야간에는 1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. 꽃도 튼튼히 피고 줄기도 튼튼히 자라고 성장도 잘 자라고 웃자람도 없이 그때가 가장 잘 자랍니다. 그 온도 차이가. 그 온도가 언제냐면 봄, 가을, 겨울입니다. 봄하고 가을, 겨울. 지금 9월 23일? 22일? 예. 오늘은 이제 수요일인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굉장히 선선해졌습니다. 여름을 지나고 이제 원래는 한 9월 한 10일 정도 되면은 온도 차이가 나고 선선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저번 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굉장히 더웠습니다. 그래서 9월 달에 죽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여름을 다 지나고 태풍이 올라온 그 습한 그 온도가 높은 온도에 의해서 그 열기에서 죽은 것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온도가 이제 갑작스럽게 야간에는 한 10도에서 12도, 주간에는 한 20도에서 25도, 26도 정도 왔습니다. 그런데 햇빛이 굉장히 따갑습니다. 자, 그런데 너무 햇빛이 갑자기 따가운 것을 받으면은 약한 줄기나 습도가 있어 그 부분이 익을 수가 있거나 까맣게 탈 수가 있으니까 너무 강한 햇빛이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주면 안 됩니다. 가급적이면 물을 줄 때도 저녁 때나 물을 주고 햇빛이 따가운 상태에서 물을 주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온도가 10도에서 20도 정도 됐을 때는 건조하고 또 습도도 적당합니다. 보통 습도도 한 60% 정도 되고 또 물도 잘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온도에 있을 때는 물도 좋아하고 또 거득이 마르면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잘 크지를 않습니다. 그리고 물이 잘 마른다는 것은 습도가 잘 건조하고 또 햇빛이 좋기 때문에 잘 마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물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 삽목도 굉장히 잘 됩니다. 아까 10도에서 20도 사이, 25도 사이에서는 삽목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잘 크고 꽃도 튼실하게 핍니다. 자, 그래서 여름 내내 이렇게 자란 연하게 자랐던 식물들이 이제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10월 달에는 꽃이 제대로 필 것입니다. 그리고 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도 잘 주고 흙이 말랐을 때 또 가급적 물을 줄 때는 한낮에 주는 것보다 약간 해가 넘어가려고 한 3시 정도에서 물을 주는 게 좋고 또 환기도 잘 되고 또 햇빛도 좋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 온도가 아니면 환경이 온도로 야간에는 10도, 주간에는 20에서 25도가 됐을 때는 가장 잘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삽목도 하고 그때 물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.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은 잘 안 자라거나 잘 물르거나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잘 키우기 쉬운 거니까 지금들도 모종들도 주문해서 심어도 잘 큽니다. 이게 이 시기에는. 그런데 온도가 너무 낮거나 온도가 높으면은 분갈을 해도 잘 안 자라기 때문에 지금들부터 이제 분갈을 바로 해주시는 게 좋고 비료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제라늄이 어느 온도에 가장 잘 자라는 데서 알려드렸습니다. 자, 다시 반복이지만은 제라늄 가장 잘 최적 온도는 야간은 10도, 주간은 20에서 25도, 한낮은. 자, 그 범위를 충족되는 환경에서는 던져놔도 잘 잘 정도로 환경이 좋습니다. 제라늄한테도 좋고. 자, 그래서 그 시기가 요즘이니까 물을 잘 주고 잘 키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온 꽃대들은 여름에 나온 꽃 순들은 꽃이 제대로 안 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온 꽃대들은 아마 제대로 필 겁니다. 색상도 제대로 나오고 꽃볼도 커지고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부터 지금 9월 말부터 이제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 놓고 이제 키우셔도 됩니다. 분갈이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또 삽목도 해도 되고. 그리고 이제 삽목에 가지치고 삽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만간에 사진 영상을 올릴 겁니다. 삽목하는 방법이나 주일 당근의 방법.
오늘은 이상 이것까지 이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